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인터미디엇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까지 30번까지 해서 베이직의 첫 번째 책 파이썬 크래시 코스와 오토메이티드 보링 스탑 요두 분의 책을 가지고 30번까지 진행을 했죠. 둘다 절반 정도씩 진행을 했고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번부터 99번까지 이거죠. 그러니까 베이직의 001부터 099 99번까지 중에서 나머지 부분 30번부터 이후는 여기 파이썬 워크아웃 엑서사이즈예요. 엑서사이즈. 얘도 엑서사이즈. 50개의 엑서사이즈, 81개, 130개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A와 B 책의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31번부터 99번까지 남겨 놓고 바로 인터미디엇에서 100번부터 199번까지 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인터미디엇 중급이죠. 중급 과정은 이렇게 5권의 참고 도서를 준비를 했어요. 엑스퍼트 파이썬 프로그래밍부터 해서 쭉쭉쭉쭉 나가는데 비교적 어려운 책은 요 책이 어려워요. F 부분, 펑셔널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어렵고 나머지 책들은 뭐 고만고만합니다. 그래도 중급 과정이라서 아무래도 기존의 파이썬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처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이미 우리 수업을 진행했던 A, B 책두 권을 마저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여기 연습 문제들도 130개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인터미디엇 들어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강의 녹화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머신러닝 강의 조금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요 C와 D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부분도 책을 좀 바꿨습니다. 200번부터 299번까지 진행할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 엑스퍼트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아니에요. 얘는 중급으로 뺐습니다. 뺐고 그러면 딜리트 로우 하고 세근입니다. 어머나 여기 빠져버렸네. 하여튼 세근이에요. 요 파이썬 포 데이터 애널리시스 데이터 사이언스 프롬 스크래치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핸드북 세근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은 뭐 이것만 하도 제 생각에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일단 얘는 줄여놓죠.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어서 잡 인터뷰. 어드밴스드죠.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먼트에서 파이썬 테스트 과정인데 요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별도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간 없고 다만 참고로 이렇게 남겨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시간 여유가 된다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책들도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굉장히 양이 많아졌잖아요. 처음에 뭐한 대여섯 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20권 남짓으로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학습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돼요. 이 책만 빼고 F만 빼고 나머지 책들은 다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니까 실제 학습 분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주로 다룰 게 뭐냐니까 이번에 지난달인가요? 파이썬 3.10이 나왔어요. 이게 2021년 5051 어제네요. 어저께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번에 3.10, 3.9에서 3.10으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가 달라졌느냐를 중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건 파이썬 공식 문서입니다. 닥스 파이썬 ORG 공식 문서이고, 그리고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라고 하는 건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펑셔널하게 바뀌었어요. 펑셔널. 3.9와 비교해서 3.10 달라진 거는 파이썬이 펑셔널하게 바뀌었습니다. 파이썬하고 펑셔널하고 좀 뭐가 매칭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정리를 좀 해보죠. 뭐가 이렇게 복잡하네요. 좀 지워놓고. 요 정도에서 이번 에피소드 파이썬 3차 What's new입니다. What's new in Python 3.10입니다. 요거는 뭐 따끈따끈한 얘기죠. 어저께 정리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한 달간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주요한 요점은 파이썬이 이제 펑셔널 랭귀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파이썬이
I wanna be, I wanna be a functional. functional language. 그냥 functional이라고 할까요? functional language. functional 언어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파이썬이 과연 functional한 랭귀지가 될 수가 있는지, 와, 그리고 functional이 어떤 의미인지, 를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에피소드 한 10번에 나눠서 쭉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먼저 펑셔널 개념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페이지 있잖아요. 이 페이지의 내용을 쭉 상당히 페이지가 분량이 한 30,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전보다 달라진 부분들을 좀 알아둬야지 앞으로 코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functional이 첫 번째 뭐냐라고 하는 건데, what is functional? What is functional? functional과 그리고 op compared to op 예, like python도 op고 java도 op고 그리고 javascript나 typescript도 사실상 op에 가깝고, 그리고 typescript는 완전한 op고. 그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들, 뭐 C#이라든가 뭐 등등,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다 그냥 OP입니다. 그럼 functional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은 크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variable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라요. variable. 그러니까 how to use variables. 요게 이 variable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functional과 op로 나누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variable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기 이전에 그럼 functional 언어의 특징들, 이런 variable을 op와 좀 다르게 사용하는 이런 functional 언어들, functional language. 맞아, functional language. functional language는 대표적인 게 엘릭스, 아니죠, 하스켈이 대표라고 하겠죠. 하스켈 있고, 엘릭스, 뭐 스칼라, 오카멀. 나중에 이런 언어들 뭐 들어볼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오카멀도 있고, 그리고 요즘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 아주 정말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림이라든가 뭐 요런 언어들이 펑셔널한 언어들이고 굉장히 마이너입니다. 이 중에서 마이너가 그나마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 엘릭스와 스칼라 정도예요. 나머지들은 상당히 마이너들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개발자의 0.1%가 될까 말까한 그러한 언어들인데, 이게 뭐길래 파이썬은 물론이고 모든 언어들, 뭐 자바스크립트든 뭐 자바든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모든 언어들이 다 펑셔널 언어가 되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보자면은 variable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와 그리고 구체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And some peculiar grammars, 문법들이 있습니다. 펑셔널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떤 문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패턴 매칭이에요. 패턴 매칭. 그리고 이번에 파이썬 3.1.0에서 가장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패턴 매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문서에서도 이미 정확하게 파이썬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어디쯤인가 보면은 엘릭스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declarative approach 해서 스칼라와 엘릭스를 보고 이걸 보고 좀 기능에 어떤 파이썬이 기능을 이러한 언어들을 참조를 했다라고 공식 문서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면 이런 엘릭스와 같은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것이 이제 패턴 매칭이라든가 declarative approach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요하게 일단 패턴 매칭부터 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뭐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 이것도 펑셔널 기준이고, 이트레이터라고 표현하죠. 이트레이터와 and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What's new in Python 3.1.0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재도 같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교재 죄송합니다.
새로운 중국 과정 교재잖아요. 중국 과정 교재 서핑 머티리얼. 여기 베이징 말고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책몇 권을 펼쳐놓고 동시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에피소드 100분부터 199분까지 100개의 에피소드를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가 Expert Python Programming 이 책입니다. Python Programming 이두 사람이 적은 책인데 누구나 딱 봐도 파이썬 프로그래머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계인가 봐요. 이런 이름. 자보로스키네. 자보로스키. 그죠? 자보로스키. 이거 해서 이 책도 상당히 그러니까 현업 개발자, 지금 현재 개발 파이썬 개발자 입장에서 책을 정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10년 정도 파이썬을 다루게 되면은 이런 정도의 책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Functional Python Programming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스티븐 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는데 아주 뭐 바다 위에서 자연인처럼 살고 있는 분이에요. 배 위에서 먹고 자고 물고기 잡아먹고 뭐 해삼 전복 따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분이죠. 그리고 해서 여기 이 책도 해서 펑셔널 언어의 특징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게 될게요. 우리가 펑셔널 언어를 보는 이유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파이썬이 어제부터 어제부터가 아니군요. 최근부터 해서 이거는 어저께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문서인데 최근에 들어서 3.10으로 나오면서 펑셔널한 언어의 특징을 왕창 가져왔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하기 상당히 쉬워지게 될 겁니다. 왜냐니까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펑셔널 특징을 이미 다 익힐 거니까 나중에 엘릭스나 혹은 하스켈이나 뭐 이런 언어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쉽게 이거 우리 파이썬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서 두 권의 책입니다. 엑스퍼트 파이썬 프로그래밍 요 책. 이고 그리고 펑셔널 파이썬 프로그램 요걸 일단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서 일단 먼저 What's new in Python 3.10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그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예제 펼쳐놓은 거 있잖아요. 챕터 2부터 해서 이쭉 쭉 13번까지 있죠. 이 책은 어드밴스드 펑 뭐였나요? 제목이 엑스퍼트 파이썬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책의 소스 코드입니다. 뭐 소스 코드는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GitHub에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볼까요? Expert Python Programming 해서 GitHub 누르시면은 요게 GitHub입니다. 그래서 세컨드 에디션인가 3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챕터 1장부터 13장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코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책도 아마 있으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꼭 있어야 될건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 3에다가 챕터 3에 또 7번이에요. 7번에 스트럭처럴 패턴 매칭 여기다 example 파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요거예요. 여기에다가 정리됐습니다. 뭘 정리했느냐니까 이번에 파이썬 3.10에 달라진 점, 주요한 특징들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한 3~40페이지 분량인데 요걸 정리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다 딱다 적어뒀어요. 하나씩 하나씩 예제를 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패턴 매칭이에요. 패턴 매칭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전에 펑셔널 공부를 하신 적이 없거나 다른 언어를 학습한 적이 없으면 이게 뭔가 싶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언어들 심지어 뭐 자바나 C++에서도 이 패턴 매칭을 쓰고 있어요. 스위치 문장과 비슷합니다. 스위치 문장 들어보셨죠? 스위치와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기본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할까요? 그러니까 패턴 매칭은 패턴 매칭 similar to switch sentence. 스위치 sentence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expression으로 해야 되나요?
비슷합니다. 어버, 어피. 맹기 비슷한데 아직 근본적으로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니까 OP 언어는 A equal 1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variable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는 variable이 되거나 뭐 이렇게 있죠. variable A equal 1 요렇게 뭐 옛날 방식입니다. variable 쓰니까 요렇게 하면 variable A에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OP 언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잡아든 뭐든 상관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functional은 a equal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a와 1을 패턴을 매칭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a는 1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b는 뭐 1 그럼 a는 b 이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variable 개념에서는 A에다 1을 담고 B에다 1을 담고 나중에 A에다 다시 B에 담겨있는 1을 담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functional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A가 1이다. 그럼 A와 1이 매칭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A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B도 1이다. 그럼 B와 1이 서로 매칭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B도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B다.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게 참. 트루가 돼, 트루. B의 값을 A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2라고 가정합시다. A는 1, B는 2 매칭한 겁니다. 그럼 A는 B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variable 개념은 이때부터 A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variable 공부한 개념에 의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functional은 이게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false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functional 방식, 이게 패턴 매칭입니다. 그래서 패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 앞, 뒤, 전후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그걸 비교하는 걸 패턴 매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해서 구체적인 예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스위치와 비슷하지만 two switch but different but 뭐라고 기본적으로 basically different. 자, 유저가 이런 유저가 있어요. 유저 네임은 first Pablo, last는 Garimum입니다. 타이틀은 파이썬 3.10 리니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여기 있는 이 예제들은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파이썬 3.10 cool new future for you 뭐 to try 여기에요. 블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리얼 파이썬이라고는 사이트에 있는 2021년 10월 4일날 작성한 글입니다. 한 거의 두 달쯤 전에 작성한 글이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들, 여기 보면 예제들이 이것도 페이지가 꽤 돼요. 이것도 한 30페이지 분량이 됩니다. 여기 있는 예제들을 제가 쭉 가져왔습니다. 해서 자 이런 유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매치 유저 해서 케이스 네임입니다. 유저를 여기다가 매칭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는 유저 equal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거꾸로 되는구나. equal 유저 이게 패턴 매칭.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지워버렸네. 요거. 요 로직. 그죠? A는 1, B는 2, A는 B. 이러면은 얘는 false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어떤 수학에 더 가깝죠. 수학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더 수학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functional 언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얘와 얘의 패턴을 서로 매칭을 시키는 거죠. use 얘는 뭐예요? 얘는 얘잖아요. 그죠? 얘가 이 자리에 들어오겠죠. 들어오죠. 들어와서 보는 겁니다. 봐서 여기 있는 이 모습하고 여기 있는 이 모습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럼 name 맞고 first 맞고 first name 돼 있고 얘는 파블로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first name에 매칭이 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first name equal first name last name name equal 여기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variable의 variable에 대한 관점이 조금 좀 달라요. 어떤 의미냐니까 for functional language, functional 뭐 functional programming이라고 할게. functional language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functional programming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functional language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Python도 functional language가 된 거죠. functional programming 기법을 가졌으니까 functional programming에서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a something, something which can be matched to anything, anything. 무엇과도 패턴이 매치될 수 있는 것을 variable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a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a는 1에 매칭이 된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죠? 나중에 a는 2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a는 2라고 하면 되죠. 2 equal a는 아니란 말이죠. a는 1입니다. 나중에 a는 2 이렇게 하면은 이제 a는 2에 매칭된 거예요. 그럼 이전에 있는 얘는 따로 얘와 얘는 다른 a입니다. 같은 a라고 적혀 있지만 이 a와 이 a는 서로 다른 a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a를 누군가 쓰고 있다. 그럼 걔는 계속 이 a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a가 이걸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죠? 이 a를 참조한 a가 누가 없다. 그럼 얘는 가비지 컬렉션 되는 겁니다. 얘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예요. used by some other code or garbage collected. 이렇게 되고 나면 그죠? 자, 그런데 a는 2는 되는데 2는 a다. 요건 안 된다는 거죠. a. 왜 안 되느냐 하니까 패턴이 안 맞다는 거죠. 그죠? 이게 없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A는 1이에요. A는 1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럼 2는 A, 얘는 패턴이 안 맞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등장할 때, 처음 등장한 variable. A가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잖아요. 처음 등장한 variable은 무엇과도 패턴이 매칭될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게 variable입니다. functional programming에 있어서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이고 which can be matched to anything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언제? when it is introduced, introduced first time in the program.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처음으로 등장한 게 언제예요? A는 처음으로 등장한 게 여기고 B는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여기죠. 그죠? 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 시점에는 이 variable A와 B는 무엇과도 패턴이 매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B는 2다. 아니면 여기 문자열 string 2로 매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list 1, 2, 3 리스트 매칭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tuple로 매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클래스에도 매칭될 수가 있어요. 클래스 뭐든 아니면은 클래스가 아니면 function에도 대표해서 myfunc, func에도 매칭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이건 주로 이제 파이썬에서는 람다를 쓰고 있죠, 그죠? 람다, 쭉쭉쭉, anonymous function. 그렇죠? 어쨌거나 이렇게 variable은 무엇과도 매칭될 수 있는 무엇, 그게 이제 그거예요. 패턴 매칭 variable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을 파이썬이 가져왔다는 것은 바로 펑셔널 랭귀지 가지고 있는 베리어블에 대한 관점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 요 개념, 매치 유저 케이스 이 개념은 뭐냐니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네임, 얘는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스트링이죠. 네임은 반드시 얘만 매칭돼야 됩니다. 매칭되죠. 만약 여기다 뒤에 1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는 폴스예요. 서로 매칭이 안 되잖아요. 얘와 얘는 같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수학에서 1 equal 2 이렇게 하면은 얘는 false예요. 이건 틀린 거죠. 왜냐니까 1과 2는 절대 매칭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매칭이 될 수 있는 것. 매칭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것이 매칭될 수 있는지. 요게
처음 그러니까 OP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비슷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근데 펑셔널 랭귀지한테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념입니다. 수학과 똑같다는 거예요. 수학. 수학에서도 동일한 개념이죠. 그죠? 1 더 1 이퀄 2. 이거는 틀렸다는 거죠. 이거는 폴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밸류. 저 밸류는 밸류 어밸류라 그럴까요? 어밸류. 그러니까 뭐 1, 2, 뭐 W라는 문자열이라든가 혹은 뭐 주피트라고 하는 스트링이라든가 혹은 뭐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밸류예요. 그죠? 등등등등. A value can be matched itself. itself only. 자기 자신과만 밸류는 매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피트와 매칭될 수 있는 것, 주피트와 매칭될 수 있는 것은 주피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참이라는 거죠. 이건 참이에요. true. 근데 만약에 주피트가 아니라 여기다가 true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false가 됩니다. 왜냐니까 얘와 얘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value는 자기 자신과만 매칭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variable. A variable. A variable can be matched to anything. 무엇과도 매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냐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when introduced first time. 그 before initialization이라고 할게. before initialization. 초기화되기 전에 값을 할당받기 전에는 variable은 어떤 것과도 매칭이 될수 있지만은 일단 초기화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but after initialization, after initialization, it can be it is same to value, same to value. value와 마찬가지로 매칭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땅땅땅땅 매칭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으니까 first name에는 파블로라고 하는 값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name 1이면 안 된다는 거죠. name이어야 되죠. 이게 true가 돼야 돼요. true. 그죠? 뭐 요런 개념이에요. 이게 개념인데 자, 두 번째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그러니까 매치 케이스 패스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보죠. 그냥 끝내기는 뭔가 좀 허전하다. 그죠? 여기까지 줄여서 보다시피 퍼스트 네임 파블로 이렇게 되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